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희초등학교 교사 추모 문화제가 제주에서는 잠시 후 6시 반에 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구사 제주 추모 문화제는 제주 지역의 6개 교원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마련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제주 교사 노조의 한정우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 서희초등학교 이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좀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추모 문화제가 6시 반부터 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 계시죠? 맞습니다. 네. 예, 좀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까? 예, 지금 정말 많은 선생님과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붕괴돼가는 교실과 선생님들이 따른 극단적 선택은 선생님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예. 49제뿐 아니라 여러 의미를 담고 오늘 추모 문화제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신 취지, 의미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추모 문화제의 부제는 추모에서 행동으로입니다. 지난 7월 돌아가신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은 한 교사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한국의 교육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선생님들 개개인 역시 교사로서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세 분의 선생님이 불과 며칠 사이에 학부모 민원과 학교 업무에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와 같이 절망적인 한국의 교실 안에서 병들어가는 것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한마음으로 모두가 모여 추모하고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행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예, 병들어 있는 교실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학교가 이렇게까지 좀 힘든 상황이었나 아마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추모 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이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교사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단 행동을 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응원과 지지도 있었지만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그 교육부에서는 교사분들의 집단 연가, 병가를 통한 이 집회, 이 주장에 대해서도 글쎄 이건 뭐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었는데 교육부의 이런 그 발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추모의 움직임에 불법의 잣대를 무리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들의 슬픔을 분노로 바꾸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봐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절망에 공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은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압박이 좀 있었는지 어떠셨습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일단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추모 문화제 운영을 교육청과 공유하고 또 교육청의 지지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행사 참여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은 덜한 편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교육청 앞마당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차량 주차가 통제되었고요. 또 오늘 행사에 교육청 측에서 안전요원을 70명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행사를 지지해주고 이제 큰 도움을 주신 교육청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광수 교육감에게도 추모 문화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잠시 후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추모를 지지하고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예. 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모여서 슬픔을 나누면서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아, 함께해 주기로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초에는 글쎄 그 마음으로 추모하는 것이 아마 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면서 불참 의지를 좀 밝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 예, 그러시고요. 아마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예. 고민이 많으셔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추모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좀 가슴 아픈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교육계에 일어난 여러 일들 때문에 파장도 크고 지금 변화도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밝힌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교육부가 9월 1일에 발표한 학생 생활 주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텐데요.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학부모의 책무성 부과와 또 생활 지도 영역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명시, 그리고 학생의 치료 조치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유치원과 특수교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과 특수교사에게도 차별 없는 교권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모든 교육 공동체가 협조할 때입니다.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이제 국회에서 보완해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이걸 지금 국회에서 예. 지금 특별법에 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데, 예. 아직도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항들이 이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무직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교육부에서 관련된 민원들을 좀안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교육부에서 나온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희는 일단은 세부적인 안들이 확정돼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세부적인 안이 확정되고 그 매뉴얼이 이제 현장에 보급될 때까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행이 되려면 또 제주도 교육청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의 방침 발표 전에 혹시 교사분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좀 합의안들을 마련해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6개 교원단체 대표들과 교육청 담당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들이 참석한 협의회가 두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31일에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6개 단체 대표들이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앞으로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원 방안이 발표돼서 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6개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필요한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점은 예. 교육감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잘 보여준 부분이었다. 다만 그 협의 과정에서 협의 중에 갑자기 좀 발표를 해버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협의가 아직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추가 협의를 또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추가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완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원 관련 대응인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31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감께서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아직 현장에는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민원 대응 체계의 핵심은 교사들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예. 1차적인 민원 전화를 받고 학교 전체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교감 선생님이 대응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역할을 나눠서 처리할 것은 또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원 대응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김광수 교육감과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련법들이 아직 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지금 나온 그 대책은 교육청의 재량 안에서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직 교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쉽거나 보완이 되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교육감은 31일에 그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 6개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계속 협의하게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 교육청과 계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 그다음에 교원지휘법,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아동보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각 단체가 속한 연맹과 상위단체와 함께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할 때라고 보입니다. 예, 이게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직에 좀 반발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교 내에서 이 어느 한 부분에 또 그 좀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뭐 교감 선생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교장 교감의 업무라든가 이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진다든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 간에서도 조율이 좀 잘 되고 있을까요? 아직 지금 발표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예. 후속적인 대책이나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일단 악성 민원을 직접 처리하면서 굉장히 예. 괴롭힘 수준의 어떤 일들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런 일들로부터 조금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하는 다른 쪽으로만 또 부담이 전가되는 일은 없도록 그 안에서의 그 교육 주체들께서 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감께서 학생 인권 조례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서 학생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선언적인 부분이라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학생 인권 조례는 교육 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면서 예.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 조항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교육감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서로 예. 상호 존중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권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권리와 권한에는 제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실천과 책임에 대한 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른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이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교육하는 방안을 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도 교육감의 인식, 그러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 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 조항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워낙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서 좀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서로 배우며 교육을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실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은 사회도 점차 병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7월 22일부터 매주 교사들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 집회에서는 국회 앞에 30만 명의 선생님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제주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있습니다. 이 추모 문화제에서 교사들의 외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잘 가르칠 수 있게 법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활동에서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보호받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학생들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행동 학생들 때문에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또 몇 년의 시간을 힘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교사들의 움직임과 노력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추모 문화제가 이제 한 5분 후에 열리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 많은 분들의 지금 명복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좀 우리 교실이 아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꼭 이루어져서 교육 주체들이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모 문화제 잘 치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 교사 노조의 한정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